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윤신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버티칼 리미트 소속이 되겠는데요. 네, 경기 버티칼 리미트의 윤신영 선수. 지난해까지는 한양공고에 재학을 했었죠. 예,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지금 일반으로 넘어와 있는데 윤신영 선수 지금 올해 뭐 지난해에 굉장히 각축전을 많이 벌였던 네, 김한울 그리고 천종원 조승훈 선수 예, 이 선수들과는 달리 네. 지금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그냥 일반으로 예, 이렇게 몸을 담았어요. 윤신영 선수 예, 그만큼 클라이밍에 집중하겠다는 각오가 더 남달랐던 거예요. 윤신영 선수가 그만큼 또 스포츠 클라이밍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해까지는 이제 고등부로 출전을 하다가 지난해 가을부터 네. 예,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이 나가야 될 방향을 재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도 포기를 한 상태로 예. 네. 뭐 포기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뭐 그 저도 뭐 경기 전에 네. 예, 윤신영 선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예. 뭐 윤신영 선수는 뭐 아직까지는 그 학교 진학보다는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네.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보다 더 클라이밍에 열중을 하고 싶다 예, 네. 그런 각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윤신영 선수가 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동계훈련을 굉장히 착실히 했어요. 아 그렇군요. 또 훈련도 착실히 하고 또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애정도 높은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네. 윤신영 네. 선수 보통 이 훈련 시간을 보면 지난 네. 동계 시즌 때 네. 아침 10시에 훈련장 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아, 하루에 엄청난. 12시간을 훈련을 했어요. 네. 윤신영 선수가 네, 엄청난 훈련의 또 대가를 오늘 또 받을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윤신영 선수 이번 2014년도 시즌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네.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네, 오버행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는 순간인데요. 네, 이제 연속으로 네, 마의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볼륨 예. 구간이 나오는데요. 아, 특히 저 볼륨 구간이 네, 그렇죠.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볼륨 네, 구간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부착되어 있는 저 볼륨이 마찰력이 전혀 없는 네. 굉장히 미끄러운 유리알처럼 미끄러운 그런 볼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세터가 의도한 대로 네. 홀드를 부착해 놓은 자리만 선수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예. 네. 오히려 이제 더 방해가 되니까 등반은. 네, 윤신영 선수 앞서서 김자비 선수도 저 부분에서 조금 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윤신영 선수는 또 이 볼륨 구간에 어떻게 잘 급파해 나갈 것인지 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신영 선수 지금 등반 속도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보면은 윤신영 선수가 지금 구간을 움직일 때 홀드하고 홀드 사이를 움직일 때 네. 지금 평균 한 5초 이내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등반 속도가 빠르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발자리를 갖다가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를 딛고 어떤 무브를 갖다 취하면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머릿속으로 루트상에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그만큼 선수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또 훈련을 그렇게 또 열심히 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얻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거는 이제 꾸준한 훈련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초록색 버블 쪽에 이제 힐 훅으로 역시나 이제 클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근데 윤신영 선수는 지금 저기를 갖다 레스트 포인트로 삼진 않았네. 네, 그러면 쭉 이제 네, 윤신영 선수는 지금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루프 구간을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서 지금 상단에서 휴식을 취해야겠다는 예, 그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더 부담이 덜한 곳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예, 어려운 구간을 좀 더 잘 풀어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신영 선수는 이 루트와의 싸움에서 본인이 반드시 루트를 이겨야겠다라는 예, 네.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강한 예, 조금 지금 예, 위험했는데. 저 순간에 좀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순간에 데미지가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네. 오른손 쪽에 데미지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예, 앞선 김자비 선수보다는 훨씬 더 예, 홀드를 많이 진행한 상황인데 이제 직벽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저 직벽 구간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네. 네. 저기에서는 지금 지금 선수. 위기였는데요. 근데 굉장히 재치 있게 오른손을 네. 예, 언더로 빠르게 잘 돌려줬어요. 네. 근데 지금 얘 왼손 지금 데미지를 네, 입었는데 윤신영 선수
아쉽네요. 아, 조금 더 진행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아쉽습니다. 아, 윤시영 선수 지금 상단 구간에서는 그 레스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윤시영 선수가 그 초록색 버블의 초록색 볼륨 구간에서 조금만 더 쉬었다가 갔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도 대단한 선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신영 선수의 기록은 37 플러스가 되겠습니다.